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휴장 앞두고 있는 오늘 시장 과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지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세요. 네, 시장을 판단할 때 수급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렇게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코스닥은 비중을 약간 줄이고 코스피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인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따지면 하반기는 대형주 조금 더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피비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네.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개인 투자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시장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생각을 해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 그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들의 전망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결국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대략 12시 정도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군들이 속한 섹터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제약, 바이오, 철강, 금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포스코이닝스 철강이기는 하지만 역시 2차전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이 속해 있는 산업 중에서는 2차전지 정도만 안 좋고 그 외 반도체, 자동차,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선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금융은 밸류 업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괜찮은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역시나 주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좋은 거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알테오젠 참 괜찮긴 하지만 그 외에는 꽤나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리노공업이나 HPSP 최근의 주가 흐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여전히 힘이 꽤나 많이 붙이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가 딱 하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산업 전망이 더 밝은 쪽은 역시나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산업 전망이 밝다 보니 아무래도 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편입, 그게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 움직일 것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코스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좀 힘이 있는 자들이 조금 더 달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형주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네.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뭐 이 이슈 일색이었을 겁니다. 젠슨왕 그 엔비디아 CEO가 환호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 삼성전자 HBM빨 그 효과를 네.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연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었고 장 초반에 시장이 사실상 환호했습니다. 네. 반도체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그리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밀리는 거죠. 그와 함께 많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공급이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과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업황이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시장이 개선될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적어도
지금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 조명받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역시 PSK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캐파량을 보았을 때는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의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전자는 그것보다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PSK 홀딩스인 거죠. 네. 그래서 PSK 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HBM에 대한 공급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PSK 홀딩스와 같은 기업에게는 실적의 큰 폭 개선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무너질 만한 기업은 아닌 듯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시간 투자를 해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잡히고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한 7만 8천 원까지는 찍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둔화되면서 음봉의 흐름을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2%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 반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봉의 힘으로 193,300원 선에서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포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뭐 로이터가 이 말하면 쭉 빠지고 젠슨왕이 한마디 하면 다시 들어올리고 네. 약간은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젠슨왕 그 CEO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은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주는 뭐 고금리 부분도 있고 업황 지원 부분 때문에 약간은 막 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예,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로봇주가 과연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 로봇 산업이 그리 괜찮은 여건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소폭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후로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보일 수 있을 만한 실적 여건이나 산업 생태계 구축은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젠슨 왕이 로봇 섹터와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네. 이게 팬비 시장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산악 구조라든지 또 어려운 여건에 있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로봇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쉽게 협동 로봇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품 조달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부품 조달률이 아직 70%가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75%이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가 넘어갑니다. 산업이 크게 확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밸류체인이 1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SI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지난해 정도부터 직접적으로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고 코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수 기업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발전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판매 법인인데요.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직까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꽤나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곳에 가서 판매 법인을 만들고 여기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했고요. 그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그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로봇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거기까지 또 주가가 오르고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네. 자, 2차 전지 좀 빨리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바닥 탈출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은 조금 더 색깔이 좀 짙어졌습니다. 네. 아, 개인들이 막 워낙 관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막 추격 매수했단 말이죠.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참 네. 올라오려고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밀리는 겁니다. 저도 2차전지가 왜 이리 못 갈까 하다가 최근에 리포트를 몇 개 읽어보다가 네. 약간의 정리가 되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무게추가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그리고 이에 대한 셀업체 또 양극재, 음극재 많은 기업들 주가도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협상을 함에 있어서의 우위는 분명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있었고요. 앞으로의 산업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토대로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신설,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근 한 1년, 길게 보면 1년 반 정도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전기차 판매가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전망 자체가 대단히 긍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22만 대였고요. 연초 전망이 올 한 해 기준 1850만 대였는데 그게 16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판매량 자체가 둔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2차전지 소재라든지 또 셀업체들 그들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씩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권 그게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최근까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견인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주 정도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중하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매도 물량을 내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거나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남은 5자 내일 이제 하루 쉬기 때문에 네. 네, 막판 좀 승부수를 보일 그 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종목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네. 삼성전자 HBM향 이 이슈가 결코 우리가 적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름이 나오는데요. 변동성이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개장 이후 1시간 정도 주가가 오르다가 이후로 쭉 밀리고 지금 조금씩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끝까지 잘 버티고 있는 기업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PSK홀딩스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이슈라고 하는 게 뜻하지 않은 악재로 분명히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꽤나 힘듭니다. 그래서 소폭 밀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은 역시 PSK홀딩스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모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우상향 기조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내년까지 실적 전망도 지금 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 6만 5천 원이 아니라 이제 7만 원도 넘는 그런 시점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PSK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올해 이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히나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의 흐름들 잘 또 포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예, PB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